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을 꼭 한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근데 사실 기도는 10분 하고 나니까 할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고등학교 때한 100독을 읽었다. 계속 이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정말이에요. 하는 말씀이 그냥 글을,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데 눈이 글자가 활짝 툭툭툭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와, 튀어오르면서 머리가 싸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 성경에 이런 배경들이 막 이해가 싹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느낌을, 아, 이단들이 그냥 이단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런 이렇게 있는구나. 이럴 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 성경이 활짝 그냥 툭툭툭툭 튀어오르는데 이게 이해가 싹 돼. 읽으면은 내가 신학교도 아직 하지,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나 이 구약 성경이 어렵잖아요. 배경도 모르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싹 되는 이런 막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제 마음에 큰 그냥 가슴에 새기던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사 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제자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감림산 위에서 승천하시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할 바로 그때에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있지는 않는데 뭐라고 설교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대사명이고 말씀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은 마태복음이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한 줄 한 줄 한 줄 다 기록되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는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마르투스.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은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증인이 되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가 왜 찔렸습니까?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가 왜 수모를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그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묻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놓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꿈을 제자들이 자기들의 꿈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떨어뜨려져 죽고 다시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고 그 결과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꿈은 저기에 있고 나의 꿈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이 지상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요, 교회에 저기 십자가가 있는 이상, 예수님이 우리가 저 교회 그물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아 저기는 교회구나, 그 십자가는 구원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곳이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 못 걸으려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일생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녔어요. 고등학생인데 학교 마치고 오면은 저 김해에 있는 큰 교회 전도지를 얻어와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다 부리고 오고, 그리고는 저희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에 열몇 명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때는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시골이라서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저보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 그래서 고등학생인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근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오는 이야기들만 다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어린아이를 맡았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정인이 되라 그랬는데 내가 목숨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순교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기도만 하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순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러면서 동네마다 리아카를 끌고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 산 하나에 사찰이 20개나 있는 완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교회고, 저녁마다 온 산에서 견갈이, 무당의 북소리, 징소리, 견갈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우리 동네 애들을 데려오고 다른 동네 애들을 데려오고 탁 들어오는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아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온 천한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서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명 모였는데 이제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합니다. 이제 34명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줄 겁니다 하면서 막 했더니 어린아이들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막 얼마나 동네마다 다니고 애들도 막 대장 세워가지고 동네마다 전도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다음 주 안에 34명이 모였어요. 이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도 100합니다. 33명 모였기 때문에 다음에 68명입니다. 믿습니까? 애들이 막 믿음이 100%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동네별로 6학년 애들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고 나도 다니고 전도를 다 해가지고 토요일이 돼가지고 제가 확인을 다 하니까 또 오겠다 그래. 그런데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비가, 장대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님 다음 주에는 68명이 올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 함께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비가 주일날 아침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애들 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애들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난 다음에 오늘 34명도 안 올 거고 17명 본전 오면은 이것도 본전도 안 올 거다. 비가 얼마나 쳐. 그래서 주일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잠깐 꿈을 또 꿨는데 우리 그 교회 안에 애들이 팍팍 모여 있는데 그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 제가 안 오서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손현보 선생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런 내가 꿈을 또 꾸는데 그 꿈에 전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걸 꿈을 탁 깨었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야 노이로지 걸렸나? 그래가지고는 어린이 예배를 안 가고 어른 예배 때에 아픈 채 하면서 갔어요. 그래 전도사님 세를 덮고 아니 손수생 왜 오늘 안 와서? 그래서 제가 아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랬더니 오늘 애들 몇 명 온 줄 알아? 그럴 때 내가 고개를 팍 숙였어요. 이렇게 지금도 장대비가 오는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애들이 68명이나 왔어. 저는요 이 사실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경험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제가 전도해서 그 우리 교회 말고 교회가 두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내가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세워졌던 그 교회를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목회자들은 다 봤겠지만 옛날에 사진첩을 다 보니까 기력이 다 새롭더라. 논바닥 위에서 애들 모아놓고 그렇게 전도하고 게임하고 성경이 하겠던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땅을 사서 교회가 세워진 나정교회 저 낙동강 끝에 있는 모래밭에 앞에서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 애들 가르쳤던 그 도요교회 내가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정말 고등학생이라도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게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세계로 교회 오기 전에 대학원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병 환자촌에 갔습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사실 제가 헌신할 건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보니까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믿어요. 나병 환자촌인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믿는데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있고 외부하고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전도사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외부 사람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는 거 반기지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전도해도 사람 안 옵니다. 이 외진 곳에 우리끼리 사는데 누가 여기 옵니까? 여기 닭 먹이고 돼지 먹여서 또 이 나병 환자촌은요 닭 똥하고
돼지 똥을 말려가지고 그 똥을 또 팔아요. 그러니까 계란도 팔지 팔고 돼지 그 고기도 돼지도 팔지만은 그 나오던 똥들을 다 말려가지고 이 똥도 한 차에 퇴비로 얼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모든 길에 사람 다니는 길 말고는 전부 다 똥을 다 말리는 그래서 똥 냄새가 확 나는 곳인데 비가 오면은 비가 오기 전에는 똥이 요거는 내 똥이고 요거는 네 똥이고 이게 구분이 있는데 비가 오고 나면 뭐 물이 확 차가지고 네 똥 내 똥이 하나도 없고 막 오지 똥이 그래서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옷을 입고 이래 해도 그게 양계장이 갔다고 대이 그 키우고 똥 그 전부 양계 양돈하는 곳이기 때문에 똥 냄새 나는데 누가 이거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올지라도 교회는 복음 전해야죠. 정사님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부터 나가서 초등학교 애들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개를 한만에 있는 초등학교 4개를 매일 나가서 매일 나가서 사탕 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몇 명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냄새가 팍 나서 코를 탁 봉고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코를 탁 잡더라고요. 그런데 딱 내리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도 찌그러지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얘들 긴장을 해서 탁 완전히 쫄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왔다고 그 당시에는 컵 라면도 귀했는데 애들한테 컵 라면 주고 해도 애들이 아, 아무도 안 먹고 있더라. 그러는데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러 갔더니 이제 애들이 알아한 거야. 그게 뭐 나병한테 촌이다, 무슨 촌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전우사님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내 개인이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가서 매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더라고요.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다 오는데 어느 날 30명, 4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제가 20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 전우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목표를 세웁니까? 목표는 다 이루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자신을 다하자고 세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200명 목표로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차를 애들 태우러 보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차가 한 대 오지 않은 차가 있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차가 안 와서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을 탁탁탁탁 두드리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왜 창문을 두드리지 하면서 내가 같이 들어보니까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 산 마을에서 데려왔던 영순이가 오늘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마치고 갔는데 우리 교사들이 차를 데리러 갔는데 반대편에 있던 애가 우리 교회 차가 오니까 뛰어들어오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우리 차 때문에 그 애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가지고 애가 한 20m 날아가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산 고려병원에 후송됐다. 제가 진짜 악세를 있는 대로 다 밟아서 교사한 사람하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다행히 그 애가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제 내가 갔을 때 의식을 깼는데 그에 가니까 제 어머니와 삼촌들이 와가지고 그 영순을 부르고 영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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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쟤들이 들어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길래 우리 그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막
그 어머니하고 삼촌이 이 문디 새끼들아 누가 우리 영순이 교회 데려가라 그랬어 하면서 그 병원이 막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래 하는지 그날 갔다 와서 그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교사들이 다시는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에 이런 욕을 다 얻어먹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더 가야죠.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를 짜서 교사들이 세 명씩 매일 찾아가고 저는 매일 가고 그 병원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가고 제가 색색이를 하나 들고 병원에 안녕하십니까? 갔더니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거 뭐냐? 영수님으로 색색이 이 문디 새끼들아 누가 우리 애를 문디 그게 데려가라 가든 이래가지고 색색이를 막 집을 병원에 던지는 색색이요 병원 그 골목에 막 색색이 다 죽고 얼마나 욕을 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가서 또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인사드리고 기도하니까 갈 때마다 욕을 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애를 잘못 안전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계속 보름 좀 지나고서 내가 또 갔어요. 갔더니 또 막 욕을 하겠지. 그런데 그 영순이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전생 위로 오시라고. 우리 영순이도 많이 좋아졌고 그도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고 우리 영순이 이처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전원사님하고 그 선생님들 말고 어디 있겠냐고 우리 영순이 퇴원하면 내가 다른 애들과 다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 나병 환자촌에서 열몇 명 되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나병 환자촌에서 이 세계로 교회를 왔어요. 내가 세계로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40년 된 교회고 이 바닷가에 40년 된 김해평야 끝자락의 바닷가에서 40년 동안 교회에서 와서 천막으로 있다가 토담 교회로 있다가 했지만은 40년 동안에 30명이 애들하고 합쳐서 30명이 넘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로 살다가 보니까 40년 동안에 담임 목회자가 14번이나 바뀌고 15번째 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전도하라고 시골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촌 교회든 농촌 교회든 교회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첫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40년 동안에 30명을 넘지 못하고 내가 갔을 때 우리 가족이 24명이었어. 우리의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따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이 100명이니까 우리의 전도 목표도 100명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더니 내려가자마자 첫날 내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저를 부르더라고. 조사님 오시라고. 그 자기가 오면 되는데 내보고 오라. 그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우리의 결혼식 하는데도 교회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 왔는데 동네 사람 다 와야 100명인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다 믿는 동네가 있습니까? 그 왜 첫날부터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전사님이 첫날부터 와서 그렇게 신뢰를 잃으면은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냐고 장로님이 저를 막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장로님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동네 100명을 목표로 정해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주님의 꿈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거 안 이루어지면은 저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장로님의 아들이 제 고등학교 한해 후배였어요. 제가 그 교회가 우리 지역이었으니까 내가 장로님 아들하고 또 어느 집사님 두 사람을 불러서 동네 사람 이름을 다 적으세요. 100명 된다니까 이름 100명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100명 명단을 가져왔더라. 나 그걸 오후 예배 때 복사해서 다 나눠줬어요. 이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나눠줘요. 저는 그날부터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거기서 첫 사람부터 주여 아무개 아무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게 구원받게 팍 이렇게 막 이름을 불러 기도했어요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에 한 다섯 명 나오던 할머니 가부들이 이제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니까 전사님 오고 난 다음에 첫째는 시끄러워서 못 가겠고 두 번째로는 대도 안 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장로님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명단을 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시골 마을 길가에 방음도 안 된 조그마한 창고 같은 교회에서 28평짜리 교회에서 고함을 지르니까 동네 사람이 새벽에 그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교인들한테 이번에 온 전도사는 미친놈이가 왜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가 왜 부르냐고. 응? 우리 이름은 전부 다 교회 바로 그 뒷동산에 칠성암이라고 하는 절에다가 우리 이름을 다 올리라는데 왜 절에 올리라는 이름을 전도사가 끄집어내서 왜 교회에서 기도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절에서 선임이 똑딱거리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냐고 막 욕을 하니까 그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전도사님 동네 사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밉다고 와서 유리창도 깨고 똥을 얻어서 가져와서 강대상 뒤에 옛날에 방석을 하나 깔았는데 그 방석 밑에다가 똥을 집어넣어놓고 오가 생패를 타버려. 그 제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여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당신은 집에서 자도록 해라.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주여 하면 그 명단을 또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래 동네 사람이 새벽에 부르지 저녁에 부르지 이 바닷가에 우상 생기는 곳에 나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집집마다 가서 막 전도하면 막 집집마다 짝대기 들고 나와서 이 전도사 새끼야 누가 우리 집에 오라가라네. 그 제가 밤에는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기도를 끝내고는 그때부터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교회 옆집에부터 나가서 옆집에 대문에 딱 구려놨어요. 그 대문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살고 있는 암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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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건 하나 때문에 100% 지옥 갑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새벽 한 3시쯤 돼. 그 잠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또 주야 이런 부르고 그러면서 낮에는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동네를 나가면은 앞에는 남쪽에는 바다고 항상 동네 끝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나갈 때에 차를 태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톡톡 두드리고,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교회 한번 오셔라. 교회 안 갑니다. 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그 내려 똑똑똑 해서, 고 선생님 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째 내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갈 때마다 똑똑똑 똑똑똑 이러니까 나중에는 화를 내가지고 막 어? 누가 똑똑거리 한 번 더 똑똑거리면 똑똑거리면 똑똑거리라. 그래도 계속 한 70번 정도를 갔어요. 갔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내가 그냥 교회 가겠다. 그래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고성곤 장로님이 되셔서요. 근데 또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막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다른 교회 교인인데 자기 남편을 좀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저 고개를 두 개 넘어가지고 경남 진해에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찾아갔어요. 통닭집을 하더라. 그래 전도를 하고 나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어디서 왔냐고 왜 왔냐고 자기 맏누라 교회 다니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뭐 다른 교회 전도사까지 와가지고 날아갔다고 귀찮게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갈 때마다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했더니 어느 날 막 통닭을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하는 걸 욕을 하더라.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한 70분, 80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어느 날 밤 1시쯤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거기서 우리 집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분이 온 거예요. 그래 오더니 그분이 방 안에 확 들어오더니 야! 전도사 술 좀 가져와! 그래서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찬식 하려고 준비했던 술을 주세요. 담배! 담배는 없습니다. 그 자기가 이게 담배를 꽂고 왔더라고. 그래 불피해서 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실 때 우리가 공사에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얼마나 첫날부터 신실하게 믿는지 자기 동네 사람을 전도를 다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를 올 사람이 왜 그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전도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그게 너무 듣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이중인격적이고 싫고 싫은데 그렇게 욕을 하고 통장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해도 찾아올 때 저게 진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나? 내가 오늘 전도에 가서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한밤중에 1시에 와서 우리 집 행패를 부린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 뭐 일어나서 다 잘해주고 잘해줬더니 그분이 아 이분이 정말 우리를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의 서성길 장로님이라는 장로가 되었어요. 그 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다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의 그 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동네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적처럼요. 3개월 만에 100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적이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100명이 사는데 40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좀 가부나 교회도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너는 교회라도 가라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 시골 교회, 그 교회였는데 3개월 만에 제가 3월 10일에 갔는데 6월 첫째 주에 100명이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는 우리 전동 목표를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면서 또 산에 가서 7년 동안 상기도를 그렇게 교인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다른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한 동네 가서 전도하고 해서 다 사람들을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우리는 불교요, 우리는 절에 다니지, 그리고 그 멀리까지 우리가 왜 가느냐, 아, 못 간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산골짜기 집에 올라갔더니 그 아저씨는 어디서 왔냐고, 저 밑에 녹산제일교회, 우리 옛날에 교회 이름 녹산제일교회인데 녹산제일교회에서 왔다니까. 왜 왔냐고, 선생님 교회 한번 오시러 왔다니까.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도끼를 들고 장작을 막 펴고 있더라. 장작을 많이 펴고. 그래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기도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갔어. 계속 갔어. 갔더니 한 20분 정도 갔더니 이분이 막 얼마나 열을 받은지, 오지 말았는데 왜 오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공무원 집사님 한 분을 같이 데려갔어요. 어느 토요일 날 같이 데려갔습니다. 오전에 가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님을 그분이 잘 알고 있더라고. 너 한 번만 더 전도사 데려오면 니고 니가 도끼로 대갈박을 다 깨버린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이 사람이 내가 첫날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아니 근데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이런 말했더니 하하, 하늘나라에 하나님 언덕을 안 사람처럼 어디 있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아, 그 하나님 말고 너가 믿는 하나님 말고 다 하늘의 뜻을 이런 말이라는 거 이야기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고 있다가 오후에 또 갔더니 왜 왔냐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랬더니 이번에 막 화를 내면서 오전에 왔는데 또 와. 그래도 막 도끼를 우리 바람에 팍 꽂고는 동네로 내려가 버리더라. 그때 제게 어떤 감이 타오더라. 집사님, 오늘 이 사람은 결판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밤 9시에 찾아와서 오늘 결판을 냅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집사님 이름이 송재구 집사님인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은 지역 사람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라서 내가 마당에 둘이 딱 서서 밤 9시가 딱 됐는데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안면에서 문을 열고 사람 못 나가게 자리를 딱 잡고 앉아있으면 내가 가서 오늘 복음을 딱 제시해서 오늘은 결판을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그래 하겠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신발을 벗고 마루층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탁 열었어요. 열더니 딱 서가 있더니 문을 딱 닫고 뒷걸음질이 제가 내려오더라고. 그러고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불렀더만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까지 와서 집사님이 그 내가 가서 그 내가 다시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저도 그냥 문을 싹 닫아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인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술이 이것만큼 돼가지고 밖에서 전도사 개새끼 안 나오라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막 온천 두드리면서 도끼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전도사 개새끼 옷 나오라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거든. 내가 왜요? 니 안 나가봐라. 나가더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뛰어가봤더니 이 사람이 막 도끼를 들고 휘두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도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못 휘두르게 하고 있는데 막 몸이 막 이리저리 다 가는 거야. 나도 그 매달려가지고 막 둘이서 매달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좋은지 막 한 40분 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막 엉망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제 선생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밤에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당신 오늘 진짜 죽이버리려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지가 한 몇 달 전에 내가 전도하러 집중하다 막 가는데 시골에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 그 가보니까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가 대변을 보다가 재래식 똥통에 빠진 거야. 그 내가 그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래 처음 대주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분의 아버지였어. 그분의 아들이었어요. 분이. 내가 우리 아버지만 아니면은 도끼를 때려 죽이부러 갈 건데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집 오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오사 죽이버린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문을 열 때에 이 젊은 부부가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놔니까 놀래고 우리 집사람도 벌겋게 놀래가지고 내한테 말도 못하고 내려가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결판 내야지 하고 와서 또 문을 열으니까 부부관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팬티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또 열어본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들이 그러니 도끼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40분 동안이나 횡포를 부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사실 우리가 더 완악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꿈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 내가 그 다음날 우리 집사님을 찾아, 집사님, 한번 더 갑시다. 난 안 갑니다. 난 안 갑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 가는데 딱 도망갈 딱 자세를 딱 해가지고, 왜? 그 사람은 항상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펴고 있으니까. 미국에는 총이 있지만, 그거는 집에 도끼가 있잖아. 이게 진짜 도끼가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딱 도망갈 딱 자세를 해가지고 최 선생님이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라고. 아니 한 번만 도움 때려 죽인다 그래 왜 오냐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와 골 때린다고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안 올 거냐고 어떻게 하면 안 올 거냐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 선생님이 교회 오면은 내가 안 오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갈 거니까 우리 집은 다시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제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전도해 나갔는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는 눈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주님의 꿈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계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이상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꿈은 나의 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이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구나. 아,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어른들이 모였는데도 거기도 남전도 여전도가 있더라고. 남전도에 원래 가보니까 회의가 개 한 마리를 잡아서 키워놓고 개가 한 달마다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거 보고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시골이고 바닷가고 사람이 적게 모이지만은 어떻게 남전도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1년에 사업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놓고 강아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걸 보고를 하는 게 이게 남전도회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 우리 이 사람들인데 개를 한 마리 항상 연초가 되면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 개를 갖다가 집사님 집에 맡겨서 키워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이 개를 잡아가지고 이 보신당을 해먹으면서 단합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리에 할 때마다 개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고를 한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요? 개 잡아먹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쉬운 개 잡음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업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전장 전도가 됩니까? 그럼 이름을 왜 남전도회를 불렀어요? 다 남전도회잖아요. 남자니까. 왜 남전도회가 있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회를 폐지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남전도회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 남전도회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남전도회 회장도 전도하지 않고 총무도 전도하지 않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왜 이름을 남전도회를 합니까? 또 여전도회 원래 한다고 오라 그래요. 설교 좀 해달라고. 그것도 안 찾았더니 여전도회는 김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누구는 몇 개 가져왔네 왜 돈 안 가져왔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여전도회가 매일 참기름 때문에 계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젓갈 이런 거 띠 와가지고 저 완도에 있는 목사님이 젓갈 와가지고 뭐 얼마 주고 팔아가지고 남겨가지고 여전도회 해배하고 나면 그 싸우고 왜 그럽니까? 여전도회가 전도를 해야지. 왜 김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고 사옵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여전도회가 있어야 교회 숟가락도 사고 밥그릇 사고 목사님 생일도 챙겨주고 하지. 내 생일 챙겨주려고 이런 거 해요? 나는 생일 안 먹습니다. 단 한 번도 생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내가 생일 됐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오라고 하더라고. 왔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 전도사님 생일이라서 축하한다. 근데 속으로 아, 참기름 팔고 계란 팔아가지고 저것끼리 그렇게 사오더니 이거 해주려고 하라구나. 내가 상을 방법 없었어요. 나 평생의 생일 안 할 거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 한다. 그리고 여전도 폐지시켜버렸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안 되면 나는 종교인이잖아요.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제자를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공자의 제자고, 석가모니의 제자는 석가모니 그 말을 따라가야 석가모니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에서 내 목숨을 바치라고, 마르쳐서 적인되라 수교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죽기는 고사하고 왜 이름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냐? 성가대도 그렇더라. 아, 어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아무 생각 없이 교인들한테 오늘 몇 명 전도했냐고 쭉쭉 물어보다가 강대생 옆에 성가대한테도 물어봤더니 성가대 대원 중에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전도하고 아저씨도 전도하고 할아버지도 전도하는데 그래도 성가대 대원 여러분들은 좀 젊고 그래도 악보도 볼 줄 알고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전도사님 우리가 주일 오전 되기 전에 연습을 해잖아요. 성가 연습. 또 찬양해야 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절 것도 곡을 연습해야 되죠. 그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지 못하면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어야 헌신도 하고 믿어야만이 성경 공부도 하고 믿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동네 사람이 안 믿잖아요. 당신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순간에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아 자기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라. 그래서 연습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고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나 그래 한 번씩 하는 거. 전도를 못하면서 순간만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노래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어라. 온전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명령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내 집중을 하는 것은 저는 옳은 신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자기에 맞던 부서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최우선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최우선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부에 원래의 전도를 몇 명 했는가 명단이 다 나와요. 내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1등 했습니다. 원래도 한 120명을 전도를 목사님 그 바쁜데 전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내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면 눈물이 나와요. 당신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100% 지옥이야. 그냥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100% 지옥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120명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최우선이 전도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귀관은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단체가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남전도든 여전도든 당회든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목표를 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인 교회가 다른 일을 한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직분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라고. 아무 직분도 없고 목사도 장로도 근사도 집사도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도요 사령관이 있고 다 체계가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사령관 자격 주려고 있는 게 아니죠.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악한 우스마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라고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요. 제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서 최근 녹았지만은 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아, 근사님 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노원도 안 한다고 하고 전도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물었습니다. 근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일천 번제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들고 너무 바빠서 못한다. 뭐가 바쁘길래 전도를 못해요. 근사님 근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사의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너무 바빠. 뭐가 바빠요? 내가. 아, 말 못해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권사님 뭐가 바쁘길래 저 새벽 기도도 반도 안 오고 전도도 안 하는 물었더니 아, 목사님 저 권사님이 고추방앗간을 하면서 고추농사를 짓는데 아마 그 고추농사 짓는다고 너무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게 답답하더라고. 정말 천국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고쳐받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근사님한테 물었거든요. 근사님 고추농사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고추농사 안 지어도 살죠. 아 그런데 왜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시골에서 고추농사 지어서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주려고 그 내가 물었어요. 그래 근사님 애들이 그런 게 해오라 해요. 애들 하지 말아. 애들도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애들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그런 거 해가지고 힘을 빼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들 앞으로 아 키워보라고 애들이 다 당사에서 사는데 그래도 이 애미 마음이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춧가루, 태양초, 태양초 좋아하더라고. 그 해주는 게 엄마의 기쁨이다. 권사님,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애들도 하지 말라고 고추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에 이 강대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다 어쨌든 분노가 치고 정말 예수를 믿나? 정말 저 근사가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애들도 하지 말라는 적고 주로다 짓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 우리 황근사님 고천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근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하루도 보니까 또 근사님 자리 안 오더라고. 새벽 기도는 딱 지 오고 싶어 앉는 자리에 앉잖아. 그래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근사님 고천홍사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나님 우리 황근사님을 황 하는데 갑자기요 불덩어리 같은 게 하나 팍 머리 날라오더니 내 머리를 팍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와 피한다고 피했는데 너무 놀라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더라.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꽃밭을 다 모아버리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뭐고 이거 이 꿈도 아니고 기도하다 뭐지? 아, 내가 다시 정신을 이렇게 가다 놓고 야 내가 이거 근사님 꽃밭 생각하다 보니까 야 꿈을 꿨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 우리 황가사 황 하는데 동일하게요 포탄 알 같은 게 팍 치면서 내 머리가 다 날아간 줄 알았어. 와 하고 있는데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의 꽃밭을 다 모아버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요새 너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야, 노이로제 걸리는 것 같아. 내가 기도를 하다가 아,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오전 내내 했는데 설교가 한 구절도 안 떠오르는 거야. 머리가 그냥 하얗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원고 줄에 한 줄도 안 서지는 거야. 계속 네가 진짜 나의 종 같으면 가서 저 근사에 꽃차가 뽑아 그 말만 다. 그러다가 점심때에 우리 집사람을 불러서 저 근사님 꽃차농사 짓는다고 알려줬던 그 집사를 데리고 온나. 그래서 세 명에서 꽃차가 찾아갔어요. 꽃차가 찾아갔는데 보니까 야 근사님은 꽃차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제 9월달에 늦여름에 이제 막 그때 토요일에 너무 아직까지 늦여름에 더워가지고 있는데 고추가 이제 한 개씩 빨간 고추가 생기는 그 고추밭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고추밭을 다 뽑았어요. 싹 다 뽑았어요. 그리고 고추밭을 다 뽑고 집으로 오면서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전화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엄마 고추밭을 다 뽑았는데 했더니 딸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엄마 근사님의 고추밭을 내가 뽑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오면 누가 뽑았냐 내가 뽑았다 그래라 하고는 내가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정신이 딱 돌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오늘 정신이 진짜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근사님이요 황근사가 세 사람이나 있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거 야 교회 큰일 나겠는데 이 근사 세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내가 그러고 좀 이런 마음이 쫄리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밤이 됐는데도 아무 연락이 안 오길래 어떻게 해결됐나 하고 있는데 밤 9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개정신이 아니고 말을 못합니다. 뭐라. 그 무슨 말인데? 했더니 목사님만 가보이소 나는 목사님이 우리 엄마 꽃을 뽑았다는 말을 엄마한테 말 못했거든요. 목사님만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9시에 넘어서 봉고차를 끌고 근사님 집에 갔더니 근사님이 실성을 했더라.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사람 온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앞에 섰는데 내가 온지도 모르는 거야. 들고 있더라. 그 내가 근사님 했더니 그때 근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어쩐 일을 우리 좀 근사님 어쩐 일입니까? 이랬더니 근사님이 말을 못해가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하는 게 목사님
오늘 어떤 어른 죽을 놈이 이제 꽃줄을 하나씩 하나씩 달라고 하는데 그 어른 죽을 놈이 우리 꽃잡아들 다 뽑았는데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누가 뽑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야. 어떤 놈이 막. 그래서 내가 권사님 사실은 제가 권사님 꽃잡아들 뽑았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교인들 꽃잡아들 뽑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꽃잡아들 뽑다가 물집이 다 생겨서 껍질 벗겨지고 막 다부지는 그걸 손으로 보여주면서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이 꽃잡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꽃잡아들 다 뽑았다고. 얘들이 근사님이 목사님이면 나무 꽃잡아 뽑아도 됩니까? 하면서 막 고함을 치르더라. 지금까지는 말이 떨려 말을 못했는데 이제 내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야. 목사님이 어떻게 교인의 꽃잡아들 다 뽑고 목사가 막 그 한참 이야기 내가 있다가 권사님 나도 한번 물어볼 거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 물어보세요. 권사님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뭐 불구덩이 아닙니까? 그걸 권사님 믿어요? 믿으니까 권사된 거 아니냐고.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권사님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권사님이 정말 지옥을 한다면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오늘 저녁에 와서 실성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거 이 치가 떨린다 그래. 흔들리면서 이런 처음 봤거든요. 이 꽃초가 뽑힌 것 때문에 이가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했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서 집안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처럼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벌벌 떨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지옥 갔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 3분, 4분 지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턱 긁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우시더라고. 이 꽃잡아치 뭐라고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내가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지옥 왔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권사님이 탁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권사님 옆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 이 사람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최동순 아주머니는 어떻게 새벽기도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권사님 꽃집안 옆에 나도 꽃초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저녁에 다 퍼진 거예요. 벌써 새벽기도도 안 오고 꽃초농사인지도 목사님 다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초신자가 교회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신자 깜짝 자기도 꽃집안 뽑힐까 싶어서 새벽기도를 나갔나.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보면은 이 꽃집안 뽑힌 권사님의 손자가 그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설교 중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꽃집아지를 뽑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았던 그 최동순 아주머니가 손자를 집에서 키웠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안 계시고 살아는 계신데 이혼해가지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데 이 꽃집아 뽑힌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나왔던 이 할머니 손자가 우리가 차다가도 들어놓아가지고 오는지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들은 TV만 보던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올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 목사로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뭐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다 100% 정량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자,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셨죠? 예수 믿었죠? 어렸을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예, 예. 어머니가 이화여대 교수님이었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릴 때 어머니가 뭐 하셨죠? 어머니가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이화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이화대학은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죠?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께서. 와이프가 네. 와이프는 어머니가 어릴 때에 벌써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어릴 네. 때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되셨죠? 와이프 숙모가 와이프 숙모님이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요. 네.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 뭐 하십니까? 그냥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그냥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죠? 우리 그 막내 학부형이 교회 가자. 막내의 학부형이. 막내의 누구? 아들. 막내 아들의 학부형이. 막내 아들의 학부형 뭐 복잡해요. 그분이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되셨어요. 예. 그분이 전도를 하셨네요. 예, 예. 아,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봐요.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고 됐죠? 저희 시어머니 예수님. 시어머님이? 네. 시어머님이 철학과 교수입니까? 철학과 교수는 아니신데.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부셨어요. 그냥 주부. 네. 그냥 보통 주부죠. 네, 네. 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우리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시동생의 이상한 사람, 뭐 보통 나도 내 친구,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가 되었잖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라 교회 가자, 또 누구 친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와이프 누구라고? 누가 교회 가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면은 역사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 전하잖아요. 저희들은 한국에 있을 때 차를 타거든 날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도 전화하고 전화하고 안 믿으면 저거 타시고 전화하는 거예요. 이분 저 교회 한번 오시죠. 안 온대. 또 다음에도 저는 한번 오시라고 한 10분, 20분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귀찮아서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럼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시아버지가 와서 시어머니 와서 뭐 해서 그럼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20번 정도 약속을 어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미안해요. 첫 문제 복음 전할 때는 내가 약자라서 교회하면 이렇게 하는데 한 20번 거절하고 나면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약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옵니다. 올 때 너무 미안해서 혼자 안 와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든지 또 자기가 오고 나면 금방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정보를 다 좀 그래서 초신자가 와야 그 초신자를 통해서 몇 명 딸려오기 때문에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개체가 있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40년 한 세대 동안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은 세계 역사 속에도 많지 않잖아요. 은혜 한인교회가 40년 동안 우리 성경이 한 45년을 한 세대로 볼 때에 한 세대 동안에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교회는 아마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되는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 팩트니까. 그런데 이제 남은 40년, 남은 40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다 복음 전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감사. 젊을 때 일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 위로는 하나님께 주신 위로는 말할 수 없고 또 우리 한기호 목사님 최선을 다하잖아.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보다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이 내가 교회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와서 영접을 시켜 예수를 믿을 때에 저는 획기적인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만 원래 10명, 20명만 이를 악물고라도 전도해야죠. 우리 한 집사님이 그에게 돈을 내놓고 목사님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내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는 선물을 갖다가 만들고 청소년 청소년 만든 그런 티켓을 만들고 어른들은 어른들을 만든 것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주에 30명에서 40명씩 떼지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은혜 받고 그게 도전 받아서 다른 사람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 다 문 닫아라 하는데도 여러분 170명, 200명들이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냥 영으로 피부로 와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순교자가 되라. 왜? 순교자가 되어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만큼 주님이 갚아줄 용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주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